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케이아트 매주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자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자화 리포터입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얼마 전 K-POP 밴드 데이식스가 2025년에 호주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많은 분들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설레실 만한 남자 아이돌 공연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K-POP 스타 라인업이 호주를 찾아오네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댄스파이터의 남자 강다니엘의 본업 소식입니다. 네, 저도 가끔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이 스테이지 파이터 굉장히 뛰어난 진행 능력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본업이라면 가수로 호주를 찾는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강다니엘 콘서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다니엘은 2017년에 101명의 연습생 소년들 중에서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국가대표 아이돌이 탄생하는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11인조 보이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데뷔하여 활동했고요. 네. 현재는 솔로 아이돌로 활동 중인 국내 및 해외의 대형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아이돌 가수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익힌 비보잉과 고등학교 때 전공한 현대무용으로 파워풀하고 섬세한 춤 실력을 갖춘 실력파인데요. 그래서 엠넷 예능 프로그램인 댄스파이터의 전 시리즈에 MC를 맡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프로듀스 101 시즌 2 초반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첫 개인 직캠이 공개되면서 유려한 춤선과 디테일하고 정확한 움직임, 또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상반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해서 이후 무대 위에서 흡입력 있는 존재감을 발휘해 중상위권에서 차츰 순위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워너원의 국민 센터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 프로듀서라는 제도, 그 당시엔 아주 획기적으로 시청자가 직접 나의 아이돌 가수를 투표로 선발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니 기억이 납니다. 이 워너원의 멤버들 각자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당히 1등을 한 멤버가 바로 강다니엘이었죠? 네, 강다니엘은 2019년에 솔로 아이돌로 데뷔해서 활동 중입니다. 본업인 가수는 물론이고 연기, MC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중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맨, 걸스 파이터와 저 현재는 스테이지 파이터 등 뭐 이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각종 시상식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재치 있는 MC 역량을 한껏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고요. 강다니엘은 지난 9월에 1년 3개월 만에 본업으로 복귀하여 다섯 번째 미니앨범 액트를 발매해서 국내 여러 차트에서 여전히 최상위를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에서 13일 서울 중구의 장충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했고요. 새해부터는 2025 강다니엘 콘서트 액트를 내년 1월 도쿄, 오사카, 방콕, 또 홍콩을 거쳐서 2월에는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글로벌 콘서트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네, 강다니엘도 워너원 멤버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호주 공연이 처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2017년과 18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2017년에는 9월에 시드니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K-CON 2017 호주에서 워너원이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면서 많은 호주 팬들을 열광케 했고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직관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한 네. 2018년 8월에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이례적으로 월드 투어로 진행하면서 워너원 월드 투어 원 더 월드로 멜번 하이세스 아레나를 찾은 바 있습니다. 네. 2018년 콘서트 이후에는요, 호주에서 인기 있는 액티비티죠. 스카이다이빙을 한 영상을 공개해서 또 팬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5 강다니엘 콘서트 액트의 호주 공연은 2월 20일 멜번에서 또 21일에는 시드니에서 개최됩니다. 네.
공연에서의 팬들의 큰 호응부터 이 스카이 다이빙까지 강다니엘 호주를 제대로 즐긴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성황리에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K아트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케이팝 관련한 영화 두 편이 오는 12월 호주에서 개봉합니다. 케이팝이라는 주제로 한 번에 두 편이나 개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월 5일에 개봉하는 RM, Right People, Wrong Place입니다. 익숙한 이름 RM. 바로 그 RM인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가 12월 5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90여 개 국가, 지역에서 개봉하고 하이브가 제공 및 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90여 개 지역이라니 역시 글로벌 스타는 글로벌 개봉을 가능하게 하네요. 네, 소개가 무색하겠지만 그래도 RM이 어떤 아티스트인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RM은 대한민국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겸 래퍼입니다. 전 빅히트 뮤직 현 하이브 소속의 7인조 대한민국 국적 보이그룹 방탄소년 BTS의 리더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힙합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중학생이던 2007년부터 빅히트에 입사하기 전인 2010년까지 직접 작사한 랩을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에 꾸준히 올리면서 활동했고, 2010년 RM이 어떤 힙합 레이블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가했었던 본선 대회에서 우연히 래퍼 슬리피가 랩하는 것을 보고 그걸 그 프로듀서인 피독에게 소개했고요. 그걸 본 방시혁이 그를 픽했습니다. 방시혁 네. 대표 프로듀서는 RM의 첫인상과 랩 실력을 보고 랩 괴물, 랩 몬스터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그것이 바로 RM이 되었죠. 그 실력을 본후 힙합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네. BTS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7년 5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매체들과 인터뷰가 많아졌고요. 동시에 랩몬스터, 리얼미 등의 포괄적인 의미로 쓸수 있는 이니셜 RM, 현재 활동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RM은 노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랩을 하고 있고요. 그룹 내에서 네. 가장 많은 프로듀싱 및 작사를 겸하고 있는 멤버 중한 명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꾸려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멤버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더를 맡고 네. 있기도 한데요. 나이에 비해 생각이 많고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또 수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담아서 정돈된 답변을 하고 또 시상식마다 굵직한 수상 소감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네. 벌써 수차례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다큐멘터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RM Right People Wrong Place는 아티스트 RM의 약 8개월에 걸친 두 번째 솔로 앨범 Right Place Wrong Person 이 영화와 조금씩 반전된 제목을 가지고 있죠. 영화는 Right People Wrong Place인데 앨범은 Right Place Wrong Person입니다. 이 앨범의 네. 작업기와 또 인간 김남준의 끝없는 고민들 그리고 그가 몰두하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진솔한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네. 앞서 케이팝 다큐멘터리 최초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시네마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폭발적인 반응 속에 월드 프리미어 상영을 석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네. RM도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영화의 시놉시스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RM 혹은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의 리더이자 솔로 아티스트 RM 그리고 인간 김남준 사이에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한 그의 두 번째 솔로 앨범을 통해 낯선 감정들과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나로서 있는 느낌이 아주 오랜만에 든것 같아. 2023년에 그가 몰두하고 사유하고 또 사랑했던 모든 것들, RM 혹은 김남준이 문을 열고 처음으로 관객에게 말을 건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많은 호평도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측으로부터는 20대 끝자락의 이야기면서 자연인 김남준으로서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다큐멘터리, 앨범 메이킹 필름이면서 아주 특별한 청춘의 일지다. 또 씬의 21은 RM은 자신이 이룬 것에 안주하기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틀 밖으로 나오길 시도한다.
그 순간 영화는 Right Place, Wrong Person의 제작기이자 RM의 스스로에 대한 탐구기로 변모한다 라는 평과 함께 솔레이즈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리더이자 솔로 아티스트 RM 그리고 인간 김남준의 끝없는 고민의 시간을 고스란히 그려낸 영화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RM, Right People, Wrong Place 개봉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하는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12월 11일에 역시 글로벌 개봉하는 NCT Dream 네. Mystery Lab, Dreamscape in Cinemas입니다. 이 영화는 NCT Dream의 세 번째 월드 투어, The Dream Show 3, Dreamscape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인데요. 네, 몇 차례 K-아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공연 실황, 영화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네요. NCT Dream의 월드 투어가 주제고요. 네, NCT Dream은 2016년 8월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입니다. NCT의 서브그룹 중 두 번째로 데뷔를 했는데요. NCT는 네. 2016년 4월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25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멤버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전원이 네. 한국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브그룹과 유닛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 네. NCT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이고요. 또는 많은 도시 NCT 즉 전 세계의 도시에 NCT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네. 이 NCT Dream은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멤버들 모두 꿈이 많은 미성년자일 때 데뷔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네. 등 데뷔 이전에 학창시절부터 함께해서 NCT 중에서도 이 Dream 그들의 사이가 유달리 돈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NCT Dream이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 번째 월드 투어 The Dream Show 3, Dreamscape을 총 17개국에 25개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에 서울에 시작해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 남북미의 수많은 도시를 거쳐서 12월 다시 서울에서 피날레를 맞게 됩니다. 영화 네. NCT Dream Mystery Lab, Dreamscape in Cinemas는 꿈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는 성장의 비밀을 풀어가며 서로에게 위로의 처방전을 건네는 특별한 실험실, 미스터리 랩의 비밀이 풀린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그들의 청춘으로 빛났던 환상적인 무대와 또 치열하게 준비했던 열정 가득한 비하인드까지 그들의 꿈을 향한 탈출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NCT 드림의 월드 투어 대장정에 호주가 빠졌던 것은 좀 섭섭하긴 합니다. 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꼭 호주에도 방문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 K-아트는 101의 국민센터이자 댄스파이터 시리즈의 남자 강다니엘의 2025 호주 공연 소식과 12월에 K-POP 관련 영화 두 편, RM의 다큐멘터리 NCT 드림의 공연 실황 영화 개봉 소식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